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기는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밝히고 한국형 삼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공격형 방위 시스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KAMD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 능력 KMTR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환수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국방개혁에 대해선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